자, 그래서 채연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뭐던가요? Visit. 그렇죠, visit이죠. Visit. 하다십니다. 방문하다라 드실 땐. 잠시만요. 오케이, 계속해서 yesterday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알겠습니까? 네. 다음 interested 뭐라고요? interested interested 꽤 긴 단어고 그 다음에 성취도를 쓰기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interested 이런 식으로 interested. 오케이, 계속해서 friend. 오케이, friend 스펠링 틀렸어요. 네. 연습해야 되겠죠. friend. 오케이, 그럼 sleep. sleep은 맞았네요. 쓰기 sleep 잠자다 이때 하다십니다. 그래서 I didn't do. 자, 여기 뭐 과거 시제 부정문 어쩌고저쩌고 설명서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았단데요. 내가 과거에 했었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not을 뺀 거고요. 그러면 내가 했었다는 I did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현재 내가 지금 내가 한다 할 때는 I do예요. 됐습니까? 네. 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속에 did를 집어넣어서 과거에 했었다 이 표현을 한다를 했었다 하고 싶을 때 영어에서는 이 속에 do 속에 did가 들어가고 그럼 우리 눈엔 did가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photos. photos. photos 못 썼네요, 아예. photos. 쓰기 연습 하셔야 돼요. photos. 계속해서 dear. 자, 오케이, 맞았고요. dear. 쓰기도 맞았고요. think about 뭐라고요? think about think about 그러니까 think th 쓰니까 소리 나고요. ink가 그래서 think of out about 쓰기 연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못 썼어요. 네. Think about 계속해서 5 hours. 오케이, 스피킹 했어요? 전화할 때? 네. 뭐라고요? 5 hours. 뭐라고요? 5 hours. Five hours. H가 소리 안 납니다. Hours가 아니고 hours예요. Five hours. 생각 안 납니까? Even입니다.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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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뭐뭐조차도 even. Even. At school. 그렇지, at school. 자,
아이스크림. 오, 맞았어요. 자, 잠깐만. 오, 잘. At school. At school. 그렇지, 업데이트라고 해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오, 잘했어요. 맞았고요. 4. 그렇죠. 4. For you, 너를 위해. For me, 나를 위해. 4. 다음. Cyworld. Cyworld, 이건 못 써도 상관없어요. Cyworld. Cyworld. 아까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할 때 나왔어요. 타임. About. About. 뭐뭐에 대하여?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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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think가 생각하다고 about이 뭐뭐에 대하여니까 think about이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된 거예요. About.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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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념씨 should가 들어갔습니다. 양념씨 들어가 있는 문장이었어요. then 말고 여기 then은 나와 있죠. then하고 같은 뜻으로 다른 표현.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 그때.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 그다음. hour. h가 소리 안 나요. hour. Hour.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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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못 썼네요. Homework. Home하고 work하고 합쳤습니다. Home. Work. 집에서 하는 일, 숙제. Homework. I do. I do? 과거인데요? I. I did. I did. I did. 이거는 무슨 뜻이죠? I did는? 내가 과거에 했었다. 내가 했었다. 그럼 나는 과거에 안 했었다. 나 안 했었다는 뭐였죠? I didn't do. 그렇죠. I didn't do. 다음? Wasn't. Wasn't. 자, wasn't 스펠링 아주 조금 틀렸어요. Wasn't. Wasn't. Worst라고 써놨어. Worst. 니은 소리가 없는 걸 썼어. Wasn't. 그럼. Spent. 그렇지. Spent. Spent. 자, spent가 spend의 과거형이란 얘기는 spend는 do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이 속에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으면 did가 들어있으면 spent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시기 때문에. Spent. 쓰기 못 썼네요. last year 작년에 last year 지나간 year 해 년도 지나간 년도 작년 last year here 발음은 heard입니다. heard. heard. 자, 공부할 때 지금 채연이가 보면 소리 내서 하는 걸 선생님이 별로 볼 수 없어. 늘 눈으로만 공부하고 쓰기도 선생님이 뭐 이 연습 종이 가져가서 쓰기 연습 좀 해라 그럼 늘 안 하는데 그렇다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채연이 말고 중학생들도 가르치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치잖아. 그러면 채연이가 지금 6학년이지, 그치? 그럼 6학년 때 단어를 이 정도 실력으로 익히고 이 정도 실력으로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정도 쓰기 실력이 있고 이 정도 말하기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 점수가 얼마가 된다, 고등학교 때 어떤 정도로 공부를 하는구나, 영어를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선생님이 늘 얘기해도 채연이 보고 말하라고, 따라서 말하고 쓰라 그러는데, 듣기 시험도 치고 하잖아요, 그쵸? 듣기 시험 하는데 듣기 시험 잘 치려고 그러면 많이 듣는다고 듣기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듣기 시험을 잘 치거든요. 소리 내서 말하는 사람이. heard 이렇게 하면 안 돼. heard야.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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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자, 선생님 여기도 둘 테니까 쓰기 연습 좀 하고 그다음에 한번 쳐 보세요. 여기 아무데나 이건 뭐 못 쓰는 종이니까 가져가서 쓰기 연습 좀 하고 나서 여기 둘 테니까 다시 한번 틀린 것도 고쳐보세요.